안녕하세요. 발기부전, 그 중에서도 이제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인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주로 하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남성의 정석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볼 챕터는 이제 혈관 재건술이거든요. 혈관 재건술이 왜 이제 발기부전에서 나오냐. 아시겠지만 이제 발기가 되는 것은 음경동맥으로 피가 가고 그렇게 들어간 피로 인해서 해면체가 늘어나면서 해면체 바깥쪽에 있던 정맥들이 막혀서 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피를 보내주는 동맥이나 아니면 피가 나오게 되는 정맥에 문제가 생긴다면 발기가 잘안될 수도 있는 거죠. 이 기계적인 거니까 형태가. 피를 보내주는 동맥에 가령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특정 부위가 한 부분만 좁아졌다라고 판단한다면 그 부분을 대체해줘서 다시 넓은 동맥으로 바꿔줘서 발기가 되게 할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예전에 했었어요. 그게 이제 70년대, 뭐 60년대 이럴 때 아이디어가 생겼던 거죠. 아시겠지만은 관상동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심장을 먹여 살리는 동맥이잖아요. 그리고 그 관상동맥에 문제가 왔을 때 소위 말하는 심장마비, 심근경색이 오거든요. 관상동맥처럼 우린 거기다 스텐트 놓고 막 이렇게 풍선으로 확장술도 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 상황이 골반에 있다면 똑같이 밑에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음경동맥은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관상동맥은 최소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세 갈래 혹은 네 갈래 이렇게 분지들이 있어요. 근데 음경동맥은 하나가 그냥 쭉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가 막히는 경우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나빠지는 거예요. 전체를 다 갈아낼 수는 없잖아요, 혈관을. 한 부분만 넓힐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음경동맥은 관상동맥 두께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훨씬 가늘어요. 가늘다는 얘기는 거기에 뭔가 시술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 같다. 그래서 동맥 재건술은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정도에 논문이 좀 나오다가 그 이후로는 효과가 없다라고 해서 더 이상 연구를 하지 않아요.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동맥 있고 정맥이 있으니까 정맥이 문제인 환자들도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맥을 손을 봐주면 될거 아니냐 해서 정맥 결찰술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컵에다가 물을 따라서 그걸 채워야 되는 건데 정맥이 문제가 있다면 컵 바닥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큰 구멍이 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구멍을 메꿔주면은 물이 잘찰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 역시도 정맥 결찰술을 선택적으로 젊은 환자들에게만 정맥 결찰술을 시도했던 적이 있어요. 총 환자 케이스 수가 한 40케이스 정도 됐었거든요. 수술할 때는 평소에도 그렇지만 정맥 결찰술 같은 경우에는 강박적일 필요가 있어요. 마음껏 제 강박증을 잘 활용해서 엄청나게 정맥을 많이 잡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기대하던 것만큼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누가 좋을 거고 누가 좋지 않을 거고 예상할 수가 없어요. 40명 중에 결과적으로는 딱두 명밖에 없었어요. 딱 논문대로더라고요. 모든 수술하는 의사들은 그렇지만 저는 제가 수술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는 저는 논문 결과가 수술을 잘한다 안 한다라는 팩터를 고려하지 않고 나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잘한다면, 정맥결찰술을 잘한다면 내가 기존의 결과보다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시간을 조금 벌수 있다? 벌수 있을 수도 있다. 엄밀히 말하면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5%의 환자에서. 뒤집어 얘기하면 95% 환자들은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5%밖에 안 되면 사실 이건 치료 효과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라고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알게 된 이후에 제가 검사가 의미가 없구나. 왜냐면 우리가 발기부전의 원인이 뭔가 검사할 때 동맥성인가 정맥성인가 복합성인가 이런 걸 보거든요. 근데 검사를 해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치료가 바뀌질 않으니까. 먹는 약을 쓴다거나 주사제를 쓴다거나 혹은 임플란트 수술을 한다거나 결국 발기부전은 진단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치료가 핵심이구나. 라고 제 스스로의 치료 방침을 세웠던 거예요. 실제 발기부전은 진료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긴 한데 그 가이드라인도 내용이 굉장히 모호해요. 그런 면들을 고려했을 때 한국에 맞는, 특히나 제가 보는 진료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저는 제가 만들어야 됐었어요. 여튼,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발기부전 치료에 있어서 혈관 재건술, 그것이 동맥이든 정맥이든 예전에 시도되었으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시도하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만약에 이 문제로 고민을 하신다면은 어떻게 치료할 건가를 좀 생각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